안녕하세요, 세레리아입니다. 요즘 굉장히 더웠죠? 그런데 며칠 동안 비가 오면서 더위가 좀 한풀 꺾인 것 같아요. 이제 조금 있으면 9월이 되고요. 9월에는 분갈이를 하게 되는데요. 식물들은 하용종 기준에서 분갈이 계절은 봄이지요. 물론 종에 따라 조금씩 다를 수는 있지만요. 이런 선인장들의 분갈이 적기는 5월이고요. 물론 꼭 5월에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온실에서 재배한다면 조금 이르게 2월부터 뽑아서 3월에 분해 올릴 수도 있고요. 또 남쪽 지방이라면 조금 이르게 4월에 분해 올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북쪽 지방이라면 좀더 기온이 늦게 오르니까 5월 초나 5월 중순쯤 화분에 선인장을 올리는 것도 괜찮을 거고요. 이렇게 식물들의 분갈이 시기는 모두 다른데요. 기본적으로 선인장의 분갈이 시기는 5월이고요. 특히 디스코나 태평안이나 대룡간 능파 같이 조금 뿌리 몸살이 심한 식물들이 있어요. 이런 식물들은 5월에 분갈이 하는 것이 좋습니다. 좀 이르게 3월에 뽑는 것보다는요. 물론 남쪽 지방이라면 4월 중순쯤 분갈이해도 되고요. 너무 이르게 분갈이를 하는 것이 좋지 않고요. 특히 대룡간은 기온이 오르지 않으면 힘들어하니까 분갈이 시기를 지키는 것이 좋고요. 그런데 일반적인 이런 선인장들은 꼭 분갈이 시기를 지키지 않아도 뿌리활착에 애를 먹지 않는 종들도 많습니다. 개인적인 여건이나 환경에 따라서 식물이 많다면 봄에 다 분갈이를 하지 못하거든요. 그럴 경우는 분갈이를 언제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분갈이 시기는 9월이 가장 좋습니다. 10월에 분갈이라면 뿌리 활착하고 바로 겨울에 선인장들의 휴면기가 나가요. 그래서 9월에 하는 것이 좋고요. 요즘 좀 무더위가 지속됐다가 조금 기온도 내려가기 시작하니까 지금 뽑아서 뿌리 건조 좀 했다가 분해 올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분갈이 하면서 또 분갈이 방법 여러 가지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우선은 이 식물들을 화분에서 뽑기 전에 좀 도구를 소독하다든지 약품을 좀더 혼합해 놓겠습니다. 그러면 도구 소독은 저는 에탄올로 소독을 할게요. 도구를 꼭 소독하지 않았다고 해서 특별히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는 것은 아니지만요. 그래도 식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소독해 놓는 것이 좋겠지요. 이것은 깍지약이고요. 지금 스포이드를 제가 보채져 갖고 그냥 이렇게 하겠습니다. 깍지 탐고요. 이것은 살균제입니다. 살균제도 투석해 놓고요. 이제는 이 아이들을 뽑아 보겠습니다. 가시가 만지기 힘든 것은 좀 가시가 날카로운 선인장들 있잖아요. 그런 선인장들은 신문지로 이렇게 감싸서 만지면 되고요. 이거 분갈이 했었던 건가 보네요. 제가 또 뽑았습니다. 제가 봄에 좀 자리를 많이 비워서 뿌리가 많이 활성화되지 않아서 뿌리는 아주 짧지요. 그래서 따로 더 처치는 하지 않아도 될것 같고요. 식물을 뽑을 때 지금 이것도 이렇게 꽃봉오리가 올라오잖아요. 이렇게 꽃봉오리가 올라올 때 분갈이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뽑힌 채로 꽃을 피는 경우도 있고요. 꽃이 안필 수도 있는데요. 그것은 재배가께서 선택을 해야죠. 꽃을 볼지 아니면 적당한 시기에 분갈이를 할지요. 그래서 봄에 꽃 보느라고 분갈이 못했을 경우는 요 시기에 분갈이해도 되고요. 요것은 괜히 뽑은 것 같습니다. 요거는 분갈이한 지좀 오래됐어요. 뿌리도 굉장히 많죠? 좀 바짝 말랐어요. 봄에도 돌아다니느라고 물을 잘 많이 못 줬고요. 또 겨울에는 단수 기간이었고요. 또 요즘은 또 여름이라 물을 흠뻑 줄 수가 없잖아요. 너무 고온다습한 기후라. 그래서 막해서 뿌리가 많이 활성화되진 않았는데 그래도 너무 분갈이한 지가 오래됐고 성장이 느려서 한번 뽑아봤습니다. 긴 뿌리만 이렇게 대충 간단하게 이렇게 자르고 한나절 정도 건조시킨 다음에 화분에 심는 방법이 있고요. 조금 더 잘라서 3주 정도 건조시켰다가 분갈이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것은 재배가의 선택인 것 같아요. 저는 조금 건조시켰다가 화분에 올릴 거고요. 화분에 올리는 영상은 올리지 않고요. 그냥 이렇게 자르는 영상만 올리겠습니다.
이렇게 뿌리를 좀 정리하면서 이렇게 뿌리의 단면이 깔끔한지 아닌지를 한번 확인하는 게 좋아요. 좀 건강하지 않아 배는 건좀 잘라내고요. 제거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이 주근은 웬만하면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아요. 주근 많이 건드리면 뿌리 살짝도 어렵고 그러니까 주근은 건드리지 말고 이런 주변 뿌리만 요거는 다 잘라내도 상관은 없습니다. 까다로운 종은 잘라내지 말고요. 또 까다롭지 않은 국민식물들은 이거를 다 이렇게 잘라내고 새뿌리를 받아도 그렇게 지장은 없습니다. 이거에 대한 선택은 재배가의 몫인 거죠. 이거를 다 잘라낼지 아니면 조금 남길지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잘라내면 조금 더 건조기간을 가진 다음에 뿌리 활착을 시키는 게 좋겠죠. 그리고 재배 경험이 많지 않다면 조금 남겨놓는 것을 더 저는 추천드리고요. 하나만 더 뽑아볼게요. 이거는 로빌비아거든요. 자리를 많이 비워갖고 좀 많이 수축되어 있는데요. 아, 이거 제가 분갈이 안 했나 보네요. 이건 농원흙이네요. 농원흙 그대로 그냥 놔뒀는데요. 로빌비아는 이런 실뿌리입니다. 그래서 로빌비아 재배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건조기간 안 갖고 바로 화분에 올리거든요. 그래서 바로 그냥 여기만 이렇게 딱 잘라서 화분에 바로 심습니다. 로비비아 분갈이에 대해서는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올렸어요. 그래서 분갈이 영상은 안 올리고 오늘은 이렇게 뿌리 정리를 어디까지 하는지 그것만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자르고 한나절 건조시킨 다음에 화분에 올려도 되고요. 아니면 조금 더 잘라서 세 근을 좀 이렇게 자를 때 제가 요거는 이렇게 다 자르는 방법 하나 보여드렸잖아요. 근데 요거는 주근이 원래 없어요. 로비비아는요. 그래서 주근은 없지만 아주 두꺼운 뿌리는 자르지 말고 이렇게 작은 뿌리들 있죠? 세 근만 자르는 거예요. 뭐 실뿌리 이렇게 좀 훑어내도 됩니다. 이렇게 훑어내고 요 정도로 정리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렇게 정리하는 방법, 이렇게 정리하는 방법. 또 하나는 아예 살짝만 자르고 바로 그날 화분에 올리는 방법. 세 가지 방법 제가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뽑았잖아요. 뽑고 나서 지난 분갈이 영상에서는 제가 침지하에서 소독하는 걸로 보여드렸는데요. 저는 요즘은 농약 사용을 자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침지까지 안 하고요. 살균제 뿌릴 때 이렇게 장갑 끼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이걸로 흘러내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살균제를 뿌린 다음에 건조시킨 다음에 또 그다음에 깍지약을 뿌리면 되거든요. 근데 저는 요즘 농약 사용 많이 안 하느라고 저는 그냥 깍지약만 한번 이렇게 뿌려줄 때도 있고요. 또 어떤 때는 다소 너무 깨끗하잖아요. 이렇게 보면 용토 속에 깍지벌레 같은 거, 알 같은 거 있나 확인할 수 있거든요. 만약에 이 뿌리에 하얀 가루가 보이면 그것은 깍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는 이렇게 흙이 묻어있게 하면 안 되고요. 수돗물로 깨끗이 씻은 다음에 세척을 해요. 깨끗이 세척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스프레이 하는 것이 아니라 침지를 합니다. 그리고 침지를 하고 나서 5분 정도 침지하고 건조시키는데요. 건조시키는 중간에도 한 며칠에 한 번씩 또 깍지가 살아나 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깍지약을 스프레이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방금 뽑은 선인장들은 하루에서 3주 정도 건조관 과정을 갔는데요. 이제 뿌리 정리 방법에 따라 좀씩 다른데요. 저는 봄에도 집을 많이 비웠고요. 또 겨울에도 단수, 봄에도 단수에 가깝게, 여름에도 단수. 너무 뿌리가 바짝 말랐어요. 그래서 건조기간 그렇게 오래 안 갖고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화분에 올릴 예정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 작은 선인장 유며들 분갈이 하는 걸로 오늘 흙배합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선인장 용토는 정답이 없어요. 자기 환경에 맞춰서 하면 되는데요. 이렇게 강물에 이걸 넣을게요. 펄라이트. 저는 펄라이트를 좀 많이 넣는 편이에요. 조금 이거보다 적게 넣으셔도 돼요. 1 조금 안 되게 넣고요. 어린 유묘라 저는 상토를 두번 넣겠습니다. 그래서 2대2대1로 넣었는데요. 어린 유묘가 아니고 일반 선인장 같은 경우는 이 상토를 선인장 종에 따라 많이 넣으면 안 되는 종이 있어요.
특히 페루는 여름이 분갈이철이잖아요. 페루는 8월에 뽑아서 9월에 분에 올리는데요. 이런 상토를 조금만 놓고 강물의 위주로 분갈이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흙판 조금 넣고요. 이렇게 해서 올리고요. 뭐 요즘은 이런 산야초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산야초를 넣고 싶은 분들은 이렇게 넣으셔도 되고요. 저는 사실 어린 유면은 이런 산야초 같은 거 넣진 않거든요. 용토를 계약하겠습니다. 여기다 뭐 적곡초를 넣으셔도 되고요. 개인 재배가의 선택인데요. 상토는 영양 성분이 오래 가진 않아요. 한 6개월 정도밖에 안 가거든요. 저는 중간에 좀 영양제를 좀 줍니다. 분갈이에요. 이 정도로 혼합을 했고요. 이것을 뽑을 건데요. 그냥 유면들은 이렇게 해서 그냥 뽑아서 건조기관 갖지 않고 이렇게 해서 올리면 됩니다. 뽑고 뿌리는 후에 살짝 뜯어내도 되고 그냥 심어도 되고요. 이 밑에 붉은 마살을 넣어도 되는데 저는 이동을 많이 해서 너무 무거워서 붉은 마살 말고요. 안석을 넣겠습니다. 그 전에 용토는 이렇게 붉은 마살 넣어있죠. 안석을 배수를 위해서 좀 까는데 꼭 깔지 않고 이런 작은 화분은 안석 안 깔아도 돼요. 워낙 깊이가 낮으니까요. 근데 이런 유면인데 지금 깊이가 깊잖아요. 그래서 밑에 배수층을 좀 이렇게 깊게 많이 주겠습니다. 그리고 용토 넣고요. 워낙 작은 유면이라 그냥 이렇게 뽑아내면 됐습니다. 우선 큰 것만 골라서 심는 거 보여드리고 나머지는 제가 촬영 끝나고 또 맞아 심겠습니다. 특이한 노비비아, 해외에서 가져온 그 노비비아랑 제 기억에는 눈빛하고 그 특이한 흰색의 노비비아하고 교배해서 파종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꽃이 필지는 두고 봐야 돼요. 저도 지금 어떤 꽃이 필지 참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마사가 수분 증발을 방해한다는데요. 이거 안 올리면 흙이 막 튀고 관리하기 불편해요. 그래서 저는 마사를 넣는데 마사 대신 산야초 넣으셔도 돼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해도 수분 증발을 막거나 그럴 정도로 뭐 물을 많이 주지 않잖아요. 선인장들은 그래서 지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마사 이렇게 올립니다. 식물 많기 때문에 산야초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올리고요. 굳이 뭐 이렇게 화장토 안 올리셔도 되고요. 지금 뿌리에 상처가 있기 때문에 물을 며칠 있다 줄 거고요. 오늘 이렇게 분갈이 했으니까 이 아이들 잘 성장해서 또 신비한 꽃 피면 소개하고요. 그러겠습니다. 분갈이는 항상 어렵고 힘들지요. 9월 분갈이 잘 하셔서 또 식물들 건강하게 또 성장하길 바라고요. 오늘도 이렇게 봐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